대통령이 무능 때문이든 참모진의 허위보고 때문이든 백신은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을 보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구매한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질병관리청장 국내에서 확진자 숫자만 세고 앉았지 말고 트렁크라도 들고 백신 구하러 해외로 나가십시오. 뭐합니까 국내에서 확진자만 셉니까? 사실 지금은 뭐 정치권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코로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말에 경청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었으면서 최대치를 기록한 비상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실패는 결정적으로 백신 문제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신 확보 실패 등 최근 코로나 대란은 대통령과 정부의 판단 오류와 늑장 대처 등이 낳은 대재앙이자 인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무능 때문이든 참모진의 허위보고 때문이든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1년간 평범한 일상이나 영업활동을 포기하고 정부의 지침을 충실히 따라왔습니다.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밖에 없는 것이 현실점입니다. 정부 여당은 백신은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을 보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구매한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다가 뒤늦게 우리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백신 확보에 안이한 대처를 하다가 큰 재앙을 불러올 상황입니다. 백신 이거 하루아침에 구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제 대통령부터 화이자 찾아가고 모더나 찾아가고 또 질병관리청장 국내에서 확진자 숫자만 세고 앉았지 말고 이거 이제 무증상 감염, 지역사회 감염 올해 1월, 2월 초부터 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장 국내만 있지 말고 트렁크라도 들고 백신 구하러 해외로 나가십시오. 뭐합니까 국내에서 확진자만 셉니까? 그냥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매일매일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사항에 맞게 방역을 쫓아가면은 그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공수처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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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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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은 그런 시비 걸 줄 알았어요. 또 여기에 방역 뭐 가지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은 저희들은 철저히 마스크 쓰고 바로 손 소독하고 또 지금 국회 안은 뭐 다 들어가고 나가면서 전부 철저하게 제거하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원래 이게 증상이라는 것이 금방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잠복이 돼가지고 있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